페이유 포켓 제품을 시리즈로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페이유 포켓 신제품이 출시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역대급 제품이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체형 짐볼로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무선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 여기 있는 이 제품입니다. 막 여러 개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한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이고 페이유 포켓 3 분리형 짐벌 소형 카메라 제품입니다. 이렇게 실제 짐벌과 리모콘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짐벌 먼저 설명을 하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페이유 포켓 제품들의 리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네, 3축 짐벌 스테빌라이저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촬영이 가능합니다. 무려 밤에도 말이죠. 그 다음에 요즘 영상을 찍을 때 4K 컨텐츠로 많이 찍잖아요. 4K로 촬영을 했을 때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액티비티한 그런 막 친구들끼리 노는 거라던가 아니면 운동 영상이라던가 뭐 여행 영상도 괜찮죠. 그럴 때 60프레임으로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소니 CMOS 이미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서 12메가의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이쪽 밑에 이 짐벌 하단이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이 붙을 수 있는 쇠라고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어디에나 부착 가능해서 무선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짐벌 헤드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조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지어주고 이건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브이로그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촬영을 걸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페이유 포켓 3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자체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리모콘이 있으면 리모콘으로 조작 가능하고 이거 이외에도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앱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페이유 캠이라는 앱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모든 환경에서 영상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페이유 포켓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가 탈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긴 유선으로 이제 연결돼서 동작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무선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케이블 없이 정말 무선 페이유 포켓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리모콘이랑 일체형으로 가지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그 과거의 페이유 포켓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다가 별도의 액세서리도 있거든요. IPX 8등급의 이제 방수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수심 20m까지도 촬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물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짐벌이 필요하다 그럼 그런 분들이 별도의 액세서리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 페이유 포켓 3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은 카메라에 이 3축 짐벌이 이제 탑재되었다는 점 이거 자체가 좀 혁신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선으로 이렇게 동작하고 끊김이 전혀 없으니까 말이죠. 정말 휴대하기도 좋으면서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브이로그 촬영이 가능한 점 그 점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선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 영상 모니터링이 이 리모콘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끊김도 없고 화질도 괜찮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때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량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차량에 매달려서 막 카메라를 잡고 갈 순 없잖아요. 이걸 차량에다 부착을 해놓고 저는 운전을 하면서 차량이 움직이는 그 풍경들을 촬영을 쉽게 하는 거죠. 4K를 지원을 하며 화각은 130도의 초광각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줌도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디지털 줌이기는 하지만 총 4배 최대 4배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30프레임 당연히 지원하고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냥 60프레임이 아니라 4K에서 60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면 동작하는 속도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렇게 바로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 소리는 전원을 바로 켜자마자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는 점 로딩 속도가 무척 빨라요. 그리고 이 짐벌이라는 게 막 다양한 모드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페이유 포켓 3도 역시 다양한 모드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라이딩 모드나 아니면 다이빙 모드, 차량 탑재, 뭐 휴대용 모드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드별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휴대용 포켓 계열의 카메라를 찾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했는데 네, 이렇게 분리를 하더라도 여기 화면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모션 원격 조작 기능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이 카메라의 짐벌 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짐벌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으로 어디 이제 부착을 해놓고 스마트폰으로 그 방향을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저는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선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조금만 멀어지면 동작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무선 거리는 약 10m 정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10m면 솔직히 영상 촬영할 때 꽤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그 활동 범위 안에서는 문제없이 무선으로 촬영 가능하다는 점, 그 점 알고 계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헤드에는 되게 작은 것 같은데 대용량 배터리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헤드만 단독으로 촬영했을 때 그때 60분이 촬영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기본적으로 촬영만 해도 1시간 정도는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랬는데 여기 이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도 이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 배터리가 여기도 있고 이 리모컨에도 있는, 네,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최대 120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동안 영상을 쭉 촬영하는 거예요. 짐벌까지 동작하는.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제 동작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있고 그 다음에 리모컨 있고 여기 USB 타입C 있거든요. 이 타입C에다가 보조 배터리까지 연결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스처 컨트롤을 이제 지원해가지고 손바닥으로 막 그런 촬영을 시작한다거나 이제 무선으로 멀리 두게 되면 내가 직접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션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페이유캠 앱에서는 간편한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막 친구들끼리 그냥 촬영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공유 가능한 점, 그 점도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무선으로도 이제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그 점이 저는 매우 편리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구도,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 가능한 점, 그것도 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짐벌 자체가 진짜 조그맣잖아요. 만약에 요것도 크다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휴대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점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이제 밖에 다니면서 짬짬이 브이로그를 촬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핸드폰을 꺼내게 되면 핸드폰 아무리 이 흔들림 방지가 잘 되어 있어도 그 어색함이 있거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전화가 왔을 때 그러면 영상 촬영도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전하게 영상을 촬영을 해주면서 휴대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브이로그를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할까, 이걸 제가 짧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스마트폰 말고 별도로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걸 하나 이제 장만을 하시게 되면 매우 괜찮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아기나 뭐 반려동물 영상, 그런 것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걸 가지고 다니면 이제 휴대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기록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페이오 포켓 3 분리형 짐벌 소형 카메라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